소스를 고칠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고치지 않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인터페이스로만 주고받아가지고 얘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요. 예, 컴포넌트도 크기도 다를 수 있고 모양도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되니까 요 개념 4개 정도는 꼭 이제 구분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제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신 컴포넌트 이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아, 용어도 어렵고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시는데 컴포넌트는 나중에 이제 여기 수업 이제 진행하면은 할 텐데 재사용 다시 이제 요런 거는 사실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자체는 재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 거의 재사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사용하니까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요한 곳에만 고치면 되니까 여러 곳에서 써도 한 곳에서 품질이 인정되면 다른 곳에서는 품질 무조건 인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컴포넌트로 이렇게 라이브러리화해서 예, 쓰고 있습니다. 추가 나중에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 될까요? 요네 가지는 꼭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그냥 아 클래스 그러면 아 정적인 거. 그다음에 객체 그러면 아 인스턴스화 이제 뭔가 실체화 돼 가지고 이제 서버단에 실행할 수 있게 쓸수 있게 올라가 있는 거. 그다음에 패키지는 이런 묶음들. 컴포넌트는 이런 라이브러리 같이 하나 똑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인터페이스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예. 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아마 하실 때, 저기 뭐야, 다른 거 여기 하시면서 조금 나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가요, 저기나 뭐, 컴퓨터 시스템 구조나 뭐, DB나 이런 것처럼 뭔가 독자적으로 딱 발생한 학문이 아니고, 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왜뭐 8비트 컴퓨터, 16비트 컴퓨터 막 이렇게 나올 때는 그때는 하드웨어가 먼저 발전을 했잖아요. 네. 하드웨어의 발전에 대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하니까 사람들 요구가 아,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큰 프로젝트도 여기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뭔가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스스로 나온 학문 자체가 아니고 떠밀려서 나온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도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 다 대규모화되고 개발비가 증대하고 일정도 저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개발비는 증대하고 그다음에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그다음에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80년대 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그냥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제 받아들인 어떤 개념들이 그러면 공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런 방법론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구도 이용하자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표준화를 하자 해서 예, 뭐 역공학, 재공학 이런 거 활용하고 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사용 가능하게 체제화하자는 거. 그다음에 품질 보증도 당연히 이제 품질 자체,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증 체제가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런 앞에 것들 내용 이제 똑같은 이야기들이어가지고요. 특별히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여기는. 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예. 개발 과정을 공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목표는 어쨌든 목표는 고품질이겠죠. 그다음에 돈 아껴야 되니까 개발 기간 넘기지 않고 예산 한정 내에서 하고 기능 다 구현하고 유지보수 보건력 좋게 개발하자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구성 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리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밑에다 깔고, 거기 위에다가, 구조적 분석이나 객체 지향이나 이런 분석 설계 기법을 얹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개발하고, 도구 사용해서, 요런 소프트웨어 공학 체제가 나오게 됐습니다.